언어 문화 개선 안녕 우리말 2017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개회 사회를 맡은 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대회가요,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 경기 지역의 중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기대가 되거든요. 학생들이요, 지난 8월, 그러니까 아주 더울 때 시작을 했어요. 오늘 굉장히 추운데, 8월 예선부터 오늘까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성장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교육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추운데 함께 하셨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대회를 처음 기획하고 이끌어오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께서 개회사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 한참 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멘토단 학생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중학교 학생들, 처음 만난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개회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할까? 이런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2015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것은 문체부 쪽에서 이제 국장님께서 그 다른 일로 저를 제가 학생처장을 할 때였고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대학교에서 같이 하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 썼는데 그거 말고 저는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걸 하고 싶고 우리 소통의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크게 공감해 주시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게 2015년 저희가 처음 다다다를 기획하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회 대회, 오늘 또 3회 대회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와주신 문체부의 김철 사무관님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우리 중학생들, 또 우리 중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육했던 멘토단들, 또 이 교수님들 모두 다, 이 심사위원님들 포함해서 모두 다요. 사실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저도 안 해도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저에게 나는 왜 안 하는 일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렇게 할까? 제 답은 이랬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해서는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세상이 좀 더 좋은 곳으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안 해도 되는 일을 계속 해가자. 이렇게 저를 스스로 응원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멘토단 선생님들, 또 우리 주임 교수님들, 또 같이 힘을 써준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정말 대단한 심사위원들 와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다다는 이렇게 또 꿈나무 말하기 대회, 이 대회는 우리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축제로 아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3개 지역이지만 내년에는 또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개회사를 기쁜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이어서 환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 학장이신 정태헌 교수님께서 환영의 뜻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외국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요. 대신해서 손주경 문과대 부학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과대 학장님께서 저기 외국 출장 중이셔서 그래서 부학장을 맡고 있는 제가 대신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환영사를 준비해 온 게 있어서 그냥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늦가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 학교를 찾아주신 중학생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인솔해 주신 선생님들, 바쁜 시간에 참여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유쾌하고 창의적인 행사를 열게 되어서 또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멋진 행사를 지원해 주신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부 관광자 여러분께도 역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봄부터 오늘까지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성황리에 열어주신 국어국문학과 신지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스태프진들에게도 역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축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하다, 듣다, 즐기다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되새겨야 할 주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에 맞게 잘 말하고 있는지, 상대의 말을 고쾌하지 않고 잘 듣고 있는지, 또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을 즐겁고 유쾌하게 누리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 자신 성찰해 보면은 저 역시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즐기기보다는 나를 세우거나 아니면 무신경하게 지나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지식 수준에 맞게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각각 다른 개성들이 모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멋진 공동체로 만들자면 이것은 꼭 실천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대와 지역, 가치관이 달라도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모두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중학생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되 친구의 말을 제대로 듣고 또 그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헤아린 뒤에 답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학생답게 재기가 넘치면서도 그 나름의 깊이와 또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 올라올 모든 중학생들이 마음껏 준비한 주장을 펼치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청중들께서도 우리 중학생들의 진지하고 발랄하고 또 성숙하면서도 유쾌한 그런 면모를 한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자, 오른손 들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다리 막 떨고 있는 거 보이세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화이팅으로 힘이 맞췄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김미형 회장님의 축사가 이어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명대학교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이제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여름에 그 우리 꿈나무 축제를 시작하는 그 예선전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심사위원들이 눈시울도 적시고 또 휴지로 눈물도 꾹꾹 찍어내면서 심사를 했던 몇 개월 전 기억이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 예선전을 마치고 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대회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그 꿈나무에 새싹이 파릇파릇 열리는 것 같았고 또 이것을 지켜보는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들은 어른으로서 우리 어린 중학생들한테 배우는 점이 참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학생 멘토단들이 우리 중학생들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또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그런 그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그 이 결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결선이다 대회다 이런 말을 붙이지 않고 오늘은 축제 같은 그런 날로 이제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물론 오늘 무대에서는 우리 중학생들은 굉장히 떨리겠지만 마음 그냥 편하게 하시던 연습 그대로 침착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두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어른들이 정말 많은 것을 공감하고 배워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선 지나서 그 중간에 본선 할 때 그동안 또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또 더 많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로서는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선까지 그동안 성실하게 임해왔던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박수치고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오늘 이 자리에 그 귀한 시간 내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또 중학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가 앞으로 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정말 중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어른들이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그래서 조금은 더 행복지수가 높아져가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주제 공모전에도 참여를 했고요. 또 말하기 축제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 선정된 주제 공모전에 선정된 학생들은 여기 앞에서 말할 기회가 사실 오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글을 배너에 잘 만들어서 그 로비에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해놨으니까 1부와 2부 사이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그 글들도 한번 어떤 글들이기에 우리 김미영 원장님의 눈시울을 적셨는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아마 학생들 발표 들으시면서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님이십니다. 정희원님이십니다. 네. KBS PD시고요. 현재 KBS 방송문화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김정수님. 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신 윤태웅님. 이어서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이신 전은준님. 다음으로 작가시고요.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님이십니다. 정재홍님. 다들 너무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여성 심사위원님들은 미모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의 공정한 심사와 또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해주셨죠.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김미영 회장님이십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셨습니다. 김철 사무관님이십니다. 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셨습니다. 이유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2017년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본격적인 무대 문을 열겠습니다. 이 행사는요, 뭐 다른 행사랑 조금 다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회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거든요. 어떤 사연들로 사회자가 구성됐는지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부 시작할 텐데요. 이 무대 세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마이크 올려주시고요. 자, 그럼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3분 스피치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1부 사회자 서지수, 구민성, 홍나희 학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7년 제3회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의 문을 연 1부 사회를 맡은 서지수, 홍나희, 구민성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이번 꿈나무 말하기 멘토로 예선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해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어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더욱이 멘토링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었는데 오늘 그 모습을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려니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나이양은 이 멘토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 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창천중학교 3학년 홍나입니다. 저 역시 이번 KU 다다다 예선부터 참가했는데요. 아, 제가 훌륭한 학생이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안타깝게 떨어지는 바람에 결선 참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무룩하고 있었던 중에 얼마 전에 결선에 진행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온 거예요. 정말 기쁘고 두근거렸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진행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네, 정말 이번 말하기 축제에는 뛰어난 친구들이 대거 참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본선 그리고 결선을 진행함에 따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 중 특히 더욱 아쉬운 친구들에게 진행의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민성군 역시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건대부중학교 2학년 구민성입니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참가입니다. 작년에도 참가를 했고 올해 역시 너무 재밌고 좋은 기회여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에도 그러했지만 올해 역시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제게 이 진행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년의 서름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제3회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는 이전보다도 더 뛰어난 참가자들이 많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럼 말하기 축제의 또 다른 이름인 다다다의 의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다다는 말하다, 듣다, 즐기다를 줄인 말입니다. 이는 중학생 꿈나무 친구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또 타인의 말을 들으며 공감하고 최종적으로는 소통을 즐기게 되는 일종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학년 제한 없이 서울, 경기, 충청 지역 중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었는데요. 결선 대회의 1부에선 서울권 학생 3명, 경기권 학생 2명, 충청권 학생 2명, 총 7명의 학생이 발표자로 올라왔습니다. 네,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꽤 되는 만큼 보다 색다른 생각, 톡톡 튀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서울권 친구들과 멘토링을 함께 해보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멘토링을 받는 친구들은 어떻게, 얼마나 성장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죠. 1부에선 7명의 학생들이 각각 A에게 필요한 것은 B다라는 주제로 3분 스피치를 하고 발표 후 앞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아주 재미있는 퀴즈 역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퀴즈의 순간도 기다려주세요. 1부가 끝난 후엔 학생들끼리 뜨거운 질의응답 있는 2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나이양, 민성군, 오늘 여기까지 오는 길 좀 우중충하고 춥지 않았나요? 아, 네,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감기까지 걸렸거든요. 그런데 여긴 더운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그렇죠?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들과 대회 참가자 친구분들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추위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너무 대단한데요. 모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제3회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를 호명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 정말 많이 긴장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본선 대회 때 앞순서였는데요. 전 첫 번째도 아니었는데 긴장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전 두 번째 참가였는데 말이죠. 네,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순서를 호명하면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성신여자중학교 박채은 학생입니다. 주제는 친구들의 시선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다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중학교 1학년 박채은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의 시선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생활할 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겪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행동을 통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계기는 5학년 때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 제 친구와 친해지려고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제 진실된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며 조마조마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제 친구는 크게 싸웠고 그 친구들은 곧바로 저에게서 등을 돌려 저는 외로운 학교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박채은이 아닌 인기 많은 어떤 한 아이의 친구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그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매력과 장점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다가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였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제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사립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것이었습니다. 새로 만난 친구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던 저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졸업장을 받으러 왔다, 다른 나라에서 왔다, 성격이 나쁘다 등 저의 친구들이 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분 이상해 외면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5학년 때와 달리 친구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 저는 졸업장과 국적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한 명 한 명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등 저의 장점인 활발하고 밝은 면을 보여주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변화가 없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응원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성실하고 밝으며 용기 있는 친구로 새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친구들의 시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는 어렵지만 문제를 해결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인을 탓하지 않고 힘들었을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전은주입니다. 아주 발표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나만의 매력과 장점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녹였다. 쭉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네, 성실하다, 밝다, 용기 있다, 잘 웃는다. 네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세 가지만 더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친화력이 좋아서 아무데나 가도 아무나 붙잡고 길도 잘 물어보고요. 친구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운동도 잘해요. 와, 멋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작가 정재홍입니다. 네. 예. 따돌림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친구들이 오해하는 상황에서 내가 행동으로 다가갔을 때 자칫하면은 더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제가 가뜩이나 미움털이 박혔는데 왜 저러나 하고 할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하시죠? 아, 일단 처음에 오해의 발단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생긴 거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저는 5학년 때 이미 그걸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저는 여기서 더 악화된다고 해도 한번 시도함으로써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성신여중 박채은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송원중학교 김유민 학생입니다. 주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용기이다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로 이야기할 송원중학교 3학년 김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꿈으로 가득 차서 열정으로 뜨겁습니까? 바쁜 일상과 공부로 꿈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꿈이 모두 공부가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공부 때문에 바빠서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생각해 본 것이 없어서 꿈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고민하고 도전하고 꿈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잘해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운동도 잘해야 하고 인성도 좋아야 하고 특히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말고 틀리지 말라고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수를 통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학생 발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번호는 9,960번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했고 작년에 수상하지 못해서 올해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발명품은 소소한 빗자루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1차 통과 2차 준비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2차는 직접 발명품을 만들어 가야 했기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아,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패할수록 해결 방법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실패를 거듭해 만들어진 발명품으로 2차도 잘 통과하고 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빗자루를 응용한 발명품으로 세계 발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 제 발명품은 부끄러워서 꺼내놓지도 못하였지만 정말 뜻밖에도 금상과 해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소소한 빗자루로 큰 상을 쓸어왔던 것입니다.
결코 대단한 발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99%의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 가능한 1%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민 학생 말대로 우리 모두 도전할 용기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KBS 김정수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빗자루 얘기 참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 많은 발명품 중에 이 빗자루를 네. 선택한 거는 네. 뭔가 빗자루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청소를 많이 하나 보죠? 제가요 학교에서 청소당번이에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청소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반 빗자루는 그 사이즈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넓은 복도를 쓸 때면 여러 빗자루질을 해야 하고 또 책상 틈을 쓸 때면 빗자루를 막 세워가지고 또 쓰려 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이 빗자루를 블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넓은 여러 블럭을 붙여서 넓게 쓸고 좁은 구간에서는 블럭을 조금 가지고 한 블럭으로만 쓸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방법에서 빗자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유 너무 멋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 중에 유일하게 이공계인 윤태웅입니다. 네. 빗자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일단 소소한 빗자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빗자루를 응용한 발명품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는 앞에 건가요? 뒤에 건가요? 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예, 예. 두 가지 발명품에 대해서 한 문장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만든 발명품은 빗자루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요. 그 두 개가 한 쌍으로 돼 있어가지고 꼭 빗자루를 하나만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실 그것도 청소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두 개로 쓸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부착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개로 쓰게 되었고 말씀하신 블럭식 빗자루는 두 번째 세계 발명 대회에 나갈 때 만든 겁니다. 네. 네, 성신여중 박채은 학생이었습니다. 송원중학교 김유민 학생이었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순서는 복자여중 노현채 학생입니다. 주제는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애교이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자여중 1학년 노현채입니다. 아빠 좀! 아빠 그만! 요즘 제가 아빠께 자주 하는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께 달려가 안기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애교도 많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그런 행동들이 어색해졌습니다. 사춘기라는 핑계로 아빠와 손잡고 스스럼 없이 장난치는 게 혹시 남들 보기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조금씩 주저하고 피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면 아빠는 멋쩍어 하시고는 등을 돌리시지만 아빠의 등 너머로 서운해하시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웨딩 관련 일을 하셔서 매주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웨딩드레스의 고운 신부를 신랑의 손으로 건네주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가슴이 아린다고. 태어나 첫 울음을 울 때부터 아빠라는 첫 마디에 기뻤던 애들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 아쉽다며 미래의 그 어느 날 아빠도 제 손을 건네주는 그 순간이 온다면 기쁨과 함께 찾아올 아쉬움이 무척이나 클 것 같다고 가능하다면 천천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먼저 알아봐주시고 짓궂은 장난이나 가벼운 애교에도
크게 기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아빠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새삼스레 크게 다가옵니다. 바깥일에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도 항상 학교에서 돌아온 제 발을 씻겨주시며 오늘은 어떤 일로 웃고 떠들고 즐거웠는지 혹시나 속상하거나 마음 상한 일은 없었는지 자상하게 물어봐 주시는 우리 아빠께 하루의 고단함을 씻겨드릴 수 있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 끝에 저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애교란 걸요. 아빠랑 결혼하겠다고 떼쓰던 서너 살의 꼬맹이는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자라서 아빠께 목마를 태워달라 할 수는 없지만 아빠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저의 변함없는 애교로 답해드릴게요. 세상에 그 어느 딸바보 아빠들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크신 아빠께 퉁명스러운 말투보다는 경쾌한 대답으로 짜증보다는 눈웃음 가득한 미소로 핸드폰을 잡기보다는 아빠의 손을 먼저 잡아리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봅니다. 아빠! 앞으로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태도를 반성하게 해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빠가 가장 기뻐했던 애교 세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빠께 가서 사랑한다고 크게 말을 했을 때 아빠가 아주 기뻐하셨고 그리고 가끔 이런 하트같이 이렇게 귀엽게 애교를 부렸을 때 되게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런 사랑의 총알을 이렇게 빵빵 쳐드릴 때 네, 되게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딸이 지금 고2예요. 근데 우리 딸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제 아빠에게 약간씩 거리감을 좀 두는데 아직도 다가오지 않거든요.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을까요? 딸과 아빠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가면 아빠와 딸이 좀 더 친근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현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미영 회장님께서 아까 막 눈물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애교이다 그랬는데 김미영 회장님이나 저 같은 엄마에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지금은 이렇게 사춘기라서 아빠와의 관계가 좀 더 멀어져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썼지만 엄마께도 가끔 이렇게 애교도 부려드리고 또 제가 바르게 건강하게 커가는 게 엄마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복제해 준 노현채 학생이었습니다. 좋은 발표해 준 노현채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순서는 안용중학교 엄민호 학생입니다. 주제는 내 꿈에 필요한 것은 삼촌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용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엄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꿈에 대한 멘토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유명하지도 않고 위인분들도 아닌 바로 저희 삼촌이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에 필요한 것은 삼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삼촌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요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되었을 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최현석 셰프의 이 허세 이렇게 소금 뿌리기에 반해서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 올라오면서는 더욱 요리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요리에 관한 책들도 공부를 하고 또한 성적 등을 열심히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제인 3학년 1학기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욱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 것에 더욱 집중을 하다 보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계획이 점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되었을 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꿈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요리사의 꿈에 영향을 주신 다름 아닌 삼촌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은 공부를 잘 못하셔서 아쉽게 지방대학교에 나오셨는데 지방대학교에서 실력이 있음에도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삼촌을 보면 저는 저 같았으면 아씨 그냥 때려치자 이랬을 텐데 삼촌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요리사 지인분들께 요리를 더 배우고 대학원에 들어가셔서 대학원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원하셨던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책했습니다. 삼촌은 이렇게 꿈을 위해 향하여 가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꿈에 대해서 뭘 하고 있을까? 하며 자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말씀해 주신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은 지금 나무를 심은 사람인 것 같았고 저는 지금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삼촌처럼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현재 요리학원에 재학 중이며 또한 주말마다 삼촌께 요리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삼촌은 이처럼 저의 꿈을 찾아주신 분이시며 저의 꿈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이시고 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에 필요한 것은 삼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대해 노력을 하시고 꿈이 없다면 그 꿈을 꼭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버지에 이어 삼촌까지 가족의 사랑을 너무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촌께서 요리사신 거예요? 네, 요리사이십니다. 예, 예. 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삼촌께서 그냥 요리사라서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 이거보다도 삼촌이 나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해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으면 좀 해주었으면 하고요. 또 네. 저는 조금... 꼭 저 민호에게가 아니라 약간 학생들에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꿈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뭐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그거는 꿈이기도 한데 좀 직업 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리사 중에도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은지가 조금 더 민호의 꿈을 잘 설명하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 좀 해주실래요? 그 삼촌이 그 요리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은 제가 좀 어릴 때 삼촌이 그 요리를 준비를 하셨어요.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제가 삼촌 요리도 이렇게 맛보면서 맛있다 이러고 제가 또 삼촌이랑 같이 요리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요리에 대한 흥미가 더욱 이렇게 재밌어졌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커서는 요리사가 꼭 되겠다고 마음을 하고 지금은 제가 어디 쪽 분야면은 양식에서 이탈리아 쪽 음식을 만들어서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리 얘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이탈리아 뭐 이런 음식 좋아하는데 이제 요리도 과정이 있잖아요. 네. 재료를 구하고 네. 또 재료를 다듬고 또 양념을 만들고 또 이제 굽거나 찌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때요? 본인이 만든 그 요리 그 과정 중에 어디가 제일 좀 본인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또 본인이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이 먹어본 적 있나요? 네, 먹어본 적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들이 어땠어요? 그 제가 가장 좀 자신이 좀 재밌거나 자신 있었던 거는 썰기 같은 거 부분에서는 오. 그렇게 좀 능숙하게 썰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제 요리를 맛봤을 때도 뭐 간이 맞다 좀 잘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요리 한번 한 적 있어요? 그 까르보나라 파스타 만들 때 처음에 그 재료를 먼저 다지기를부터 해요. 그 면을 일단 처음에 삶을 때 그 면에 그 올리브유를 좀 뿌려서 면을 삶아요. 그리고 기름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양파를 썬 거를 먼저 해요. 밑간을 양파를 쓸고 거기에 마늘이랑 베이컨도 넣고 썰어서 좀 익었을 쯤 됐다가 소스가 있어요. 소스는 그 생크림을 넣고 노른자 두 개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서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해줬는데 네. 그럼 하나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 여러 과정 중에 재료 준비 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자 그 까르보나라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그건 뭐예요? 저는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스가 간이 좀 이렇게 덜 되거나 좀 짜게 되면은 먹어봤을 때 바로 느껴지거든요. 왜 이리 짜지? 이렇게 소스가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 소스 만들기가 자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주 핵심입니다. 네. 네. 반드시 좋은 요리사가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영중학교 엄민호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명의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쉬어가고 싶은 기분이 드는걸요? 네 그래서 준비해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퀴즈 타임입니다. 이 퀴즈를 맞추시면 상품도 주어지는데요.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기대되시죠? 네 많은 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재미있는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곱게 써야겠죠? 자, 여기서 퀴즈!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어떨까요? 네, 손을 들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명선 학생?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습니다. 아, 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죠? 하지만 이걸 넌센스로 생각해볼까요? 네 거기 김한규 학생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텀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맞췄죠? 다들 이해가 네. 되셨나요? 그럼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다 주세요. 한규 학생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여기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선물 증정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넌센스 퀴즈 말고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나이양, 민성군 혹시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상징 동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고려대학교 상징 동물이 독수리라는 건 알죠? 독수리요? 장난이고 제가 고려대에서 멘토링을 받아서 그건 잘 알고 있죠. 진짜 아세요? 그렇다면 청중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네, 고려대, 한양대, 상명대학교 세 학교의 상징 동물 모두를 맞추는 분께 큰 상품 하나 드리니까요.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네. 거기 노란색. 네. 네. 호랑이. 네. 한양대학교는 틀렸습니다. 네. 파란색 파카를 입은 친구? 네. 네, 한양대학교 사자고 한양대학교가 호랑이일까요? 상명대학교 틀렸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요? 호랑이는 한민족의 신령한 동물이면서 용기, 결단, 민활, 위엄 등을 상징하는 고려대학교의 동물 상징입니다. 사자의 상징성으로는 용맹하며 위엄을 품위로 갖추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지성인의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상징 동물인 사슴은 사랑, 이상, 희생의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와, 그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줄은 몰랐는걸요? 저 강한 육식동물도 정말 멋지지만 사슴의 사랑과 희생의 이미지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저 역시 사자, 호랑이, 사슴 모두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네요. 네, 이렇게 넘어가기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요? 네, 그럼 딱 한 문제만 더 하고 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네, 거기 박대현 학생. 엄마. 엄마요? 네, 엄마도 두려울 수 있겠지만 1위는 무엇일까요? 네, 학생.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서둘러서 다음 진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3명의 학생들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입니다. 세샘중학교 박예담 학생입니다. 주제는 박예담에게 필요한 것은 답지 않는 문제집이다 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세샘중학교 2학년 박예담입니다. 세상은 점점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다양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주장하는 그런 인재 말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자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항상 정답만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 성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박예담에게 필요한 것은 답지 없는 문제집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틀릴까봐 걱정되어 의견 하나 못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수학 시간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배우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칠판에 있는 문제를 풀면 초콜릿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 초콜릿을 꼭 받겠다며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손을 드는데 전 답을 알 것 같은데도 손을 못 들겠는 거예요. 애들은 내가 수학 잘한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틀리면 어떡해? 확실히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나서지 말자.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겉으로는 다 아는데 귀찮아서 안 푸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답을 몰라도 자신 있게 손을 드는 그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사실 예선을 위해 글을 쓸 때에도 작가처럼 완벽한 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의 멘토링을 받으면 선생님께서 제 글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까지의 생각을 확 바꿔놓는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썼다고 생각되는 글은 완벽한 글이 아니라 좋은 글이고 또 그 좋은 글은 너의 진짜 경험과 마음이 담긴 거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완벽한 글을 쓰기 위해 선생님께 의지하려고만 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100점이 되기 위해 하나의 정답만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제 완벽주의 성향이 제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정답은 내 생각을 없애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제는 답지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그 문제의 답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박예담에게 필요한 것은 답지 없는 문제집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가 문제의 답을 채워나가야 한다.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완벽주의자에서의 탈피,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지가 없는 문제집을
문제집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런데 또 그 답지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싶을 때는 그러면은 보통은 답지를 보는데, 예담 양 같은 경우는 답지 없는 문제집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잘 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하나의 정해진 답을 보는 그런 답지를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말을 말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아, 내 생각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맞겠구나, 이 정도는 괜찮은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완벽주의 박애담이 고백한다. 내가 풀었던 이 답은 그래서 꽝이었다.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꽝이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꽝이라는, 저의 꽝이었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 그렇게 추구하면서,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고 저는 부담감을 너무 이렇게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 안에서 내면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혹시 청중 여러분들은 질문 없으신가요? 네,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네. 저 아이랑 어른의 중간 단계, 중간 단계예요.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자기 스스로 하고는 싶은데 막상 하려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저 같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답지가 있는 문제집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런데 답지만을 쫓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작, 하나의 사람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 동작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한테서 도움을 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하나의 답지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네, 날카로운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네, 대샘중학교 박애담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좋은 발표 들려주신 박애담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발표자입니다. 건대부중 김한규 학생입니다. 주제는 세계에 필요한 것은 다문화이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키가 정말 크죠. 안녕하십니까. 건대부중 김한규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항상 외국인 아닌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입니다. 저 또한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어릴 적부터 많은 경험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치원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다문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서 애들아 나 다문화야, 대단하지?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엄마께서는 그런 말은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로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좀 더 커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받아쓰기 시험을 보았는데 제가 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0점을 맞은 친구들보다 저는 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왜 저만 더 많은 매를 맞나요? 라고 여쭈니 선생님께서는 너는 다문화이니 조금 더 한국어를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너무 억울했고
이때부터 다문화란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문화로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서대문 연못소를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역사적 진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문화인 걸 알고 있던 친구들은 야, 쟤 일본인이래. 뭐야, 완전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제가 다문화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한규야, 너 다문화라면서? 그럼 일본어도 배우기 쉽고 좋은 점도 되게 많겠다. 이 친구의 별거 없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다문화로서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일본어도 배우고 다문화합창단으로 봉사도 하고 역사를 공부할 때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문화는 양쪽을 볼 수 있는 관찰자입니다. 다문화는 중재적인 입장에서 편중되지 않은 시선으로 양쪽을 볼 수 있는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쉬운 환경에 태어나 소통의 중심인 외교관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다문화합창단을 통해 문화소통의 중심도 될 수 있으며 양쪽을 볼 수 있는 관찰자로서 평화의 중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문화를 이상하게 여겨 꺼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손을 잡고 세계의 문턱을 지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양쪽을 보는 관찰자 김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학생,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다문화 일본 학생이 이렇게 한글에 서투르고 그럴 때마다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더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게 또 저 학생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규 학생 이야기 들으면서 또 반성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들과 어른들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가지는 것이 다문화 학생들이 더 잘 정착하고 바로 쓸 수 있을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이제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친구가 올바르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규 학생 집에서는 결국 그러니까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죠. 네. 문화가 공존을 할 때 한규 학생이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참 재밌는 우리 집만의 현상이다. 새로운 어떤 현상을 발견했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저희 나라에선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의가 없다고 하시죠. 근데 일본에서는 안 들고 먹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딱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요. 아, 저도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 네, 건대부중 김한규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네, 정말 같은 사실. 네. 저는 한규 학생에게 질문이라기보다도 좀 격려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미국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미국의 힘. 다양한 이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미국이 정말 전통사회 때부터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기계공업, 우주공학이 발달을 했었는데 지금 또 ICT 시대에도 어때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정말 뛰어나잖아요. 이 다문화에 가진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정말 멋진 한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가 정말 멋진데요. 하나의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저는 일단 일본의 장점부터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것 같은데 일본의 길거리에는 정말 담배꽁초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거리를 가지고 있죠. 저는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렇게 가장 높은 치안율을 뽑고 싶은데요. 저는 굉장히 저희 나라 치안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우리나라 치안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건대부중 김한규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발표 청중분의 의견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규 학생이 다문화라고 할 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아주 감당하면서 어려운 분인데 동아시아 축구대회가 시도장. 이거는 어머니 나라인 일본을 모셨으니까 아빠 나라인 한국을 모셨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저는 부모님의 나라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곤란한 질문도 척척 해결하네요.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김한규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톡톡 튀는 다양한 생각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1부의 마지막 발표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성군, 앞부분 발표를 해봤다고 했었죠. 마지막 발표자 행운의 주인공 같은데요?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하면 긴장도 안 되고 너무 부러운데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본선대의 뒷부분 참가자였는데 그 긴장은 또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앞선 참가자들은 후딱 하고 끝내면 되지만 뒷부분 참가자들은 내 차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긴장감이 더해진단 말이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마지막 참가자인 친구가 지금 손을 꽉 쥐고 긴장감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마지막 참가자를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참가자는 개운중학교 김명선 학생입니다. 주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수 있는 용기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운중학교 1학년 김명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죽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죽고 싶다고 처음 느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으로 돌아오면 무언가 모를 외로움과 공허함이 저를 가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가끔씩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불행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그런 감정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냐고, 왜 아무도 날 바라봐주지 않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 밑에서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단풍들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단풍이 제 마음을 알아주었던 걸까요? 우연히 아빠께서 저의 힘든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빠는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아빠는 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빠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제게 단풍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는 게 힘들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죽고 싶다는 말 속에는 나 잘 살아보고 싶어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하였지만 사실 처음부터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이지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아빠처럼 누군가에게 단풍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단풍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살이라는 말하기 힘든 주제를 솔직하게 고백한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들 제목이 너무 무거워서 비장해서 질문들을 하시기가 좀 편하셨던 것 같은데 저라면 나에게 필요한 건 아빠다 또는 단풍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영선 학생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요? 또 듣는다는 게 그 그냥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또 잘 듣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대화 통해서 비속어나 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욕해 친구를 그냥 장난으로 그냥 같이 노는 사람? 그 정도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면서 네가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명선 양.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가 행복한 순간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선 아빠 얘기를 아까 했는데 아빠가 저에게 네가 가장 소중하다. 너의 인생에서 너는 주인공이다. 너의 인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인생을 잘 살아가라 그 말을 해주었을 때가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뭐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 이런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행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청중 여러분께서 한 분 정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힘든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힘든 그 아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 저는 당연히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개운중학교 김명성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지금 치고 있네요. 네, 이렇게 1부에 7명 학생의 발표 모두 들어봤는데요. 잘 경청하셨나요? 네. 네, 역시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 만큼 보다 깊이 있고 넓은 발표 범위였던 것 같아요. 정말 톡톡 튀는 생각에서부터 깊이 있고 진지한 이야기까지 마치 한 권의 책을 읽은 것 같지 않나요?
네, 참 좋은 발표들이었습니다. 2부는 하나의 소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보실 수 있고요. 학생들 간의 열띤 질의응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잘생긴 대학생 사회자분과 예쁜 중학생 사회자, 그리고 우리 귀여운 막내 사회자까지 더 멋진 진행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는 시간 이후 3시부터 2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